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원시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 배웠어. 원시 생명체. 원시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 배웠는데, 자, 원시 생명체는 어떤 특성이 있었지? 원시 생명체의 특성. 그럼 어떻게 이건 만들어졌어? 어떻게 만들어졌지? 대기의 구성 성분들, 원시 대기를 구성한 성분들이 어디로 에너지를 받아서 어디로 바다에 녹아 들어가면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무슨 화학 진화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뭐 그 외에 해수 열수설이라던가 외래 미입설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이 무기물이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감으로써 간단한 유기물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간단한 유기물을 합성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유기물이 복잡한 유기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과 같은 이러한 물질을 만들었으며, 얘들이 뭘 형성해? 코아스테르베이트나 마이크로스피어, 미포성과 같은 유기물, 복합체, 그리고 원시 세포를 형성한 이후에 원시 생명체가 출현을 하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화학 진화설이었잖아. 근데 원시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시 생명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 당시의 대기에는 산소가 있었다 없었다? 산소가 없었다. 즉 무슨 호흡을 하는? 무산소 호흡을 하고 있었고, 무산소 호흡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세포 구조는 좀 복잡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아니면 단순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단순한 세포 구조. 대신 이 당시 유전 물질을 DNA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원핵 세포의 형태로 원핵 세포의 형태로 생명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몇 개? 단 하나. 그래서 단세포. 그래서 당시의 생명체를 무산소 호흡을 하는 단세포 원핵 생명체라고 명칭을 했어요. 무산소 호흡을 하는 단세포 원핵 생명체. 이게 원시 생명체의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시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현대, 오늘날의 모습이 되기까지 이 모습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느냐? 우리는 지금 산소를 호흡하죠. 그럼 무산소에서 산소를 호흡을 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원핵 세포가 아니라 어떤 세포를 가지고 있어? 진핵 세포라고 하는 조금 더 복잡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핵 세포에서 진핵 세포로, 그리고 우리는 세포가 몇 개야? 10조 개에서 한 100조 개 정도 돼요. 수십억 개? 아니야. 조 단위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이렇게 생명체의 진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시간이 넘겨. 그리고 이러한 진화의 과정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생명체를 분류를 하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가, 이게 파트 1입니다. 거기서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볼 건 뭐냐? 첫 번째는 뭘 볼 거냐? 자, 무산소 호흡에서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에서 뭘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로. 어떻게 진화가 이루어졌는가? 자, 그럼 당시 최초의 생명체, 원시 생명체가 출현했던 당시 환경에 대해서. 너무 길다고 했네요. 조금 밑으로 옮겨야지. 원시 생명체가 출현했던 당시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 이제 이 지구를 하나의 비커 같은 거라고 봤을 때 당시 원시 대기에는 주성분들이 어떤 거였어? 뭐 CH4라던가 NH3라던가 아니면 CO2,
그리고 H2O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있었죠. 이러한 물질들이 어디로 녹아 들어가서? 바다로 녹아 들어가서 뭘 형성을 했다? 유기물을 형성을 했다. 유기물을 형성을 했더라. 따라서 당시의 바다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바다를 생각을 해보면, 자, 특징은 뭐였어? 유기물은 많았다 적었다. 유기물은 많았다 적었다. 얘네들이 녹아들어가서 유기물이 합성이 됐잖아. 그럼 유기물은 많았을까 적었을까? 유기물이라고 하면 먹을 거 많아서 적었어. 녹아서 유기물이 합성이 됐죠. 그럼 유기물은 많아야 적어요? 당연히 많았겠지. 녹아들어가서 유기물을 만들잖아. 유기물이 유기물을 만들어서 유기물이 풍부했다. 아침이라 그런가요? 피곤해요. 어? 피곤해요. 왜? 뭐, 오늘 몇 시에 잤어? 어제요? 어제도 늦게 잤어요. 아직도 늦게 잤어요? 오늘 어떻게 버틸라고? 과학은 첫 시간이라 그렇다 치고 수학이랑 영어랑 어떻게 하려고? 걱정이 되죠. 힘내. 유기물은 풍부를 했고 당시에 이제 산소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명체가 출현했느냐, 바닷물 속에 이제 원시 생명체가 막 출현했을 텐데, 이 당시에 있는 이 생명체는 어떤 특성? 자, 무산소 호흡이라는, 자, 영양분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할 필요 있어 없어? 있는 것만 받아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런 걸 어떤 거라고 하냐면 종소, 영양 생물이라고 해요. 종속 영양 생물, 무산소 호흡이라는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 자,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제 특징적인 게 있어. 특징적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영양만 합성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지. 그럼 유기물은 어떻게 될까? 유기물의 양이. 유기물의 감소할 테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자,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세포호흡의 최종 분해 산물이 뭐야? 하이. 뭐가 나와요?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숨 쉬고 나면 몸 밖으로 뭐가 나오지?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즉, CO2가 증가한다. CO2가 증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CO2의 양이라고 하는 게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양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이제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일단에 이러한 문제를 거쳤다라는 겁니다. 어제 많이 피곤했구나. 늦잠이니. 그 와중에 태진이는 아직 소식도 없어. 거진 퇴진 소식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대기와 바다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는 이제 유기물이 별로 없어. 유기물이 별로 없어요. 유기물이 별로 없는 바다. 그 가운데, 아, 여기 친구 아니랄까. 어떻게 시간도 딱 맞춰 보면 여기. 멋집니다. 자, 오늘 지금 오늘 114페이지 보시면 돼요. 114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 유기물이 많이 없어. 유기물이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당시의 바다는 유기물이 부족했고, 여전히 지금 산소는 있어 없어? 여전히 지금 산소는 없는 상태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자, 유기물이 부족하니까, 유기물이 부족해. 영양분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영양분이 부족한 영양분을 합성을 해야겠지. 합성을 해야 되라고 했느냐? 어떠한 생명체가 출현을 했느냐? 자, 이제 드디어, 뭐,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독립 영양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독립 영양 생물. 그래서 얘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무슨 특성이 있어요? 얘네들은
뭘? 영양분을. 영양분, 즉 뭘? 자, 유기물의 합성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럼 이 친구들이 처음에 어떠한 형태로 그러면 유기물을 합성을 했느냐? 최초로 이용을 한 거는 요거였지. 뭘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합성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바닷속에는 뭐가 많았냐면, 당시 이제 화산활동이 풍부하고 하니까 황화물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산화황이나 아니면 삼산화황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물속에 녹아들어갔어. 그래서 뭐 아황산이나 황산 이런 이온들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중에 이제 수소랑 결합한 물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황화수소라는 게 있었어. 황화수소 H2S. 이 황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었어. 그래서 이 황화수소를 이용해서 12개의 황화수소와 그 다음에 6개의 CO2 요거를 이렇게 섞어다가 이걸 섞어다가 이제 뭘 만들었냐면 초기에는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 C6, H12, O6 뭐예요? 포도당. 즉 유기물을 만들어낸 거지.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만들어냈으니까 여기 지금 탄소 6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소 12개 6개 들어갔지. 6개 남고 그 다음에 여기 12개의 수소, 총 24개의 수소인데 총 24개의 수소 중에 12개 여기 들어갔어. 그럼 남은 수소, 남은 애들. 자, 12개의 황과 함께, 12개의 황과 함께 뭘 만들어냈느냐? 6개의 물분자를 생성을 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이용을 했지. 뭘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뭘? 자, 비례너지. 유기물 합성을 했다. 뭘 이용해서? 광합성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 유기물을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을 만들어냈어.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황화수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금방 또 떨어져. 그래서 이 생명체는 고민을 한 거지. 다음 재료는 뭘 쓸까? 라고 봤더니 지금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예요, 지금? 여기 어디야? 여기가 대기면 여기는 어디예요? 바, 아? 육지? 바다잖아, 바다. 원시. 원시바다야, 원시바다. 그럼 원시바다에 제일 많은 건 뭘까? 원시바다에 제일 많은 건 뭘까? 책은 펴시죠, 인간적으로. 어? 인간적으로 책은 펴고 보자. 자, 원시바다에 제일 많은 물질은 뭐겠어? CO2. 뭐? H2O. 그렇지, 물이 제일 많지. 뭐가 풍부해? 여긴 죄다 뭐야? 물이요. 그래서 물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물을 이용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 황화수를 이용이 아니라 그 다음 뭘로 바꿨냐면 12개의 물을 이용하기로 했죠. 6CO2. 여전히 이제 비례너지를 이용해서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 영양 활성을 했는데 C6, H12, O6. 자, 근데 이제 유기물 합성을 봤더니 지금 여기 이제 산소 6개 남고 그 다음에 여기 12개 수소 남으니까 여기 산소도 12개 남잖아. 그래서 이제 뭐가 발생했냐, 이제 6개의 물까지 똑같이 만들었지. 근데 산소 몇 개 남았어? 6개 12개 끝났지.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산소가 몇 개야? 12개 남잖아요. 이 남아있는 산소를 통해서 이제 산소가 결합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뭐가 나와?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된 거지. 아, 그럼 이때부터 뭐가? 산소기체가 발생을 했구나, 라는 거야. 이 산소기체가 발생을 했구나. 그러면, 이 산소기체를 발생시킨 바닷물 속에 있던 어떠한 생명체가 있더라는 거지. 요게 누구냐?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앞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글자.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글자, 누구냐? 바로, 남세균입니다.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데 남세균이에요. 이 남세균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뭐가 생겨났어? 산소기체가 출현을 했다. 출현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O2가 발생을 했다는 거지. 드디어 이제 산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산소기체가 발생을 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산소기체의 발생으로 변화하게 된 거.
탄소기체 발생을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1번. 첫 번째는 뭐냐? 드디어 뭐 하는? 산소호흡을 하는. 산소호흡, 생명체의 출현. 산소호흡, 생명체가 출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당시 바닷속에는 철 원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철. 철이 굉장히 많아요, 철. 금속 철이 많았는데, 이제 산소가 생기니까 철들이 어떻게 돼? 다 산화됐겠지. 자, 산화철이 증가했습니다. 산화철. 산화철이 증가했고, 그 다음 세 번째. 먼저 바닷속에 녹아들어갔던 산소가 이제 대기로 이제 뿅뿅뿅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되었냐? 이제 대기 중 올라가면 처음에는 산소기체가 이렇게 채워나가다가 뭘 만들어? 뭘 만들어? 위에서 오존층을 형성해요. 오존층을 형성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오존층이 한 일이 뭐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게 되었다라는 거지. 차단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해한 차단이 된 거야. 이 유해한 자외선 차단은 결국에 이제 뭘로 가게 되었느냐? 생명체의 육상 진출. 육상 진출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생명체의 육상 진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게 육상 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육상 진출을 한 거지. 식물로 보자면 양치 식물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동물로 보자면 양서류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살 수 있는 육상 식물이, 육상 동물이 출현을 했더라. 자,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자, 다시금 유기물의 양은 어떻게 됐고, 영양분을 합성을 했으니까 유기물이 증가하게 되고, 유기물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O2가 증가했더라. 산소의 증가. 산소의 증가. 그러면 요 상황에서 갑자기 바다가 줄어든 것 같아. 그때 바다가 줄어들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O2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O2의 양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유기물이 풍부해졌지. 아, DC가 안 써져. 풍부. 유기물이 풍부해지고 O2가 늘어났다. 따라서 이제 드디어 뭐가? 여기서 이제, 자, 유기물도 풍부하고, 유기물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산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양분을 합성한 애들이 또 있으니까 굳이 꼭 내가 영양분 만들 필요 없잖아.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 우리 광합성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 영양분을 섭취하죠? 먹어서 섭취하는 거죠? 우리 죄다 다 먹고 살잖아. 아니, 우리가 살고 공부하는 것도 다 뭐 하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놓은, 식물들이 만들어둔 이 영양분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애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산소호흡을 하는, 산소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O2는 이제 계속 발생하잖아. 산소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자, 뭐가 형성이 되고 난 이유? 자,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난 이유.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드디어 뭐가? 생명체의 육상 진출. 육상
진출이 가능해졌다. 아, 허리 아파. 아, 자,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생명체는 최초의 진화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뭘로?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에서 이제 뭐가 된 거야? 드디어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로의 첫 번째 진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은 산소 많으니까 무산소 호흡 하는 애들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도 무산소 호흡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예를 들어 효모 같은 경우. 효모도 어떻게? 효모가 뭔지 혹시 알아요? 효모가 뭐야? 막걸리 담을 때 쓰는 거. 술 담을 때 쓰는 게 효모죠? 태중이 눈이 갑자기 반짝이네. 자, 어떻게 말을 시켜? 포도당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술 담을 때 보면 쌀이나 밀 같은 거 넣어놓고 그 다음 효모를 뿌리고 잠그잖아. 그러면 산소 공급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거기서 뭐가 일어나?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발효라는 게 굉장히 뭔가 표정이 그렇다. 자,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뭐 효모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급호열균이나 급호염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염분을 되게 좋아하는 애들, 열을 되게 좋아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 심해 깊은 곳에 해수 열수구설 얘기할 때도 열수가 나오는 그 구멍 주변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번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산소가 없잖아. 거기는 보통 이제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이런 곳에 사는 친구들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여기 남색인조차도 산소 별로 안 좋아해 얘들.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지가 산소를 만드는데 지는 또 산소를 싫어해. 그냥 특이한 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무산소 호흡에서 산소 호흡으로 진화를 했으니까 그 다음 볼 거는 뭐야? 그럼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을 봐야지. 그러면 먼저 볼 건 뭐냐? 원핵세포는 뭐고 진핵세포는 뭔가 라는 거지. 일단 구분이 가게끔 선을 하나 그어놓을게요. 자, 선이 잘 그어졌나? 어제 수업할 때 내가 칸 배분 실패해가지고 막 여기 썼다가 여기 써놓고 여기 지웠다가 다시 쓰고 왔다 갔다 했지.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오늘 좀 칸을 좀 배분해놓으려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해. 진화입니다. 생명체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원핵세포는 뭐고 진핵세포는 뭐냐? 원핵세포는 쉽게 얘기해서 뭐 세균 같은 것들이야. 세균 같은 거. 여기 이제 편모나 섬모 같은 게 달려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핵산이 이렇게 둥실둥실 세포질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해야 되니까 리보솜도 좀 있고. 보기에 어때? 단순해 보여? 복잡해 보여? 단순해요. 매우 단순해 보이죠. 근데 진핵세포는 어떻게 생겼냐? 내가 지금 상대적인 크기를 안 재서 그러는데 진핵세포가 엄청나게 커요. 얘가 엄청나게 큰 놈이야. 둥글게 얘기를 그랬나? 둥글게 얘기했어. 모양이 별로 아니야. 둥글진 않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진핵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냐면 핵이 있어. 핵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원래 식물세포는 이게 안 생겼어. 자, 이거 합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여기 있고 이렇게 통로가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얘가 원핵세포. 그리고 이 친구가 진핵세포예요. 딱 보기에는 누가 더 복잡해 보여? 진핵세포. 딱 보기에는 얘가 더 복잡해 보이죠? 그러면 얘에서 얘로 갔겠구나라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 특징부터 봐야지.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얘는 핵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핵이 없습니다.
핵산이 어디 있어? 세포 질내에 둥둥 떠 있어요. 여기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핵이 있기 때문에 이 핵산, 우리가 DNA나 DNA 같은 게 유전물질은 이제 이 핵 속에 담아 두게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원핵세포의 특성은 세포 소기관이 세포 소기관이 단순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 소기관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단순해. 근데 얘는 세포 소기관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얘는 크기가 작고요. 크기가 작다. 얘는 크기가 큽니다. 뭐 이러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있어. 공통적으로 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DNA. 자, 유전물질 DNA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거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야. 이 리보솜이 하는 일은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단백질 합성이 왜 중요할까? 단백질 합성은 왜 중요한 걸까? DNA는 뭐 핵산이니까 중요하다 치고, 리보솜 단백질 합성은 왜 중요할까? 우리 엊그제 뭐 배웠냐면 최초의 생명체는 유전물질로 뭘 가졌을 것이다? RNA. RNA를 가졌을 것이다. 이 RNA의 어떤 기능 때문에 스스로 효소가 돼서 물질 대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가복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반드시 DNA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자가복제를 하기 위해서 효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그 효소를 어떻게 만들어? 이 리보솜이, 리보솜이 효소를 합성해 주는 거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나 호르몬이나 뭐 항체나 이런 것들 다 단백질로 만들잖아요. 그 단백질 공장, 생체 공장이 뭐냐면 바로 이 리보솜이에요. 그러니까 리보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질이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리보솜은 원핵세포나 진핵세포나 둘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진핵세포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엽록체라거나 아니면 뭐 미토콘드리아라거나 아니면 뭐 소포체, 여기는 뭐 골지체, 뭐 이외에도 액포나 아니면은 뭐 리소좀이나 또는 뭐 있지? 또 액포 했고 뭐 중심립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복잡한 구조인데, 자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 원핵세포는 진핵세포로 진화를 했느냐라는 거지.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막진화설이고요. 막진화설. 첫 번째는 막진화설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너무 밑에 그렸어. 자, 두 번째는 세포 내 공생설이에요. 막진화설과 세포 내 공생설, 이 두 가지의 이론을 따르게 돼요. 두 가지 이론을 따르는데 무슨 얘기냐, 처음에 기존의 원핵세포가 있을 때, 기존의 원핵세포가 있을 때, 자 여기에서 뭐가 작용을 하느냐,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요. 힘이 작용을 함에 따라서 얘가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 누르니까 이제 여기가 홀쭉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홀쭉 들어갈 거 아니야. 외부에 힘이 작용을 하면 옆에 이렇게 홀쭉 들어갈 거란 말이죠. 홀쭉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이제 비눗방울 같은 것도 이렇게 손가락을 콕 누르면 막이 이렇게 둘러싸잖아.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 이게 되느냐. 자 이렇게 있을 때 그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 이게 볼록 들어가죠. 볼록 이렇게 들어가죠. 볼록 들어가다가 너무 깊숙이 찔러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통하고 어떻게 되겠어? 합쳐지겠지. 여기 합쳐지고 여기 붙어버릴 거 아니야. 비눗방울이, 작은 방울이 이렇게 똑하고 떨어져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포막에서
물질이 이동을 할 때 이동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지? 이 세포막이 분리가 되면서 같은 세포막을 둘러싼다 그랬죠. 그렇게 둘러싸듯이 여기 비눗방울 같은 게 뿅 하고 들어가.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안에 들어간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듯이 이 막이 이제 들어오면서 뭘 둘러싸냐면 이 핵산을 둘러싸버리는 거야.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 있던 세포막이 내부에 있는 뭘? 핵산을 이렇게 둘러싸게 돼요. 둘러싸게 되면 이제 뭐가 이게 돼? 이게 뭐가 돼? 이게 핵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지. 이게 핵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있던 세포막의 성분들이 뭐 소포체나 골지체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막이 진화했다는 증거가 되느냐? 핵막이나 소포체나 골지체나 다 그 층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인지질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 성분들이 다 뭐다? 다 인지질 층입니다. 인지질 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지질 층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자, 핵막이나 소포체나 골지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자, 소포체는 근데 이제 들어도 얘네가 대체 뭐 하는 건가요? 싶죠,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골지체는 이제 물질 이동에 관여를 하고요. 물질에 관여하고, 소포체는 그 핵 속에서 만들어진 그 RNA라고 하는, 이따가 이제 오후에 배울 건데, RNA를 만들어, RNA. RNA가 뭔지 알지? 얘가 이제 뭐에 관여하냐면 이제 단백질을 합성해. DNA가 밖으로 못 나오니까 그 스캔을 떠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역할이야. 그게 이제 소포체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붙어 있는 리보솜이 이제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포체도 핵막에서 나오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더라. 그래서 막이 진화를 해. 세포막이 진화로 핵막이나 소포체나 골지체 등의 이런 세포 소이던을 만들었다라는 게 막 진화설이고요. 그러면 세포의 공생설은 뭐냐? 시간이 없어. 자, 어? 예? 시간이 별로 없다. 큰일 났다. 왜 시간이 없어? 어? 오늘 할 게 겁나 많고 열심히 또 떠들어야 되니까 오늘 할 게 많아. 자. 자, 이제 어쨌든 요렇게 이제 만들어졌어. 지금 소포체도 있고 골지체인데 나머지 뭐 이제 미토콘드리아나 아니면 염록체 같은 이런 것들 없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얘가 이제 오랜 기간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안으로 이제 새 들어 사는 애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 새 들어 사는 애들이 들어와. 자, 어떤 세포는 이렇게 있을 때 일로 이제 누가 찾아오느냐? 이쪽으로 이제 한 놈이 들어와. 요게 누구냐? 얘는 이제 호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이 딱 들어옵니다. 놀러와. 호기성 세균이 딱 놀러와가지고 놀러와서 이제 같이 살자 하는 거지. 같이 좀 삽시다. 새 들어 사는 거야. 그럼 이 호기성 세균이 들어오는 게 얘는 이제 뭔가 득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호기성 세균은 뭘 하냐면 얘는 세포라며, 세포. 신의 세포구만, 세포. 영양분 분해해가지고 산소랑 영양분이랑 믹스시켜가지고 뭐 만드는 거? 에너지 생산하는 거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ATP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얘가 들어옴으로써 아, 에너지 만드는 건 너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업무를 딱 주는 거지. 난 다른 일 볼게. 너는 에너지 생산만 뒤지게 해라 라고 이제 서로서로 윈윈 하는 거지. 얘는 이제 먹고 살만한 일을 마련을 한 거고, 살집 마련, 얘는 얘한테 할 일을 준 거고.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만 생산하면 되고 얘는 다른 일 보면 되니까 서로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얘가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느냐, 얘가 이제 뭘로 진화를 했냐면 호기성 세균이 세포만 전담으로 담당하는 뭐가 됐냐면, 자, 미토콘드리아가 됐어요. 미토콘드리아. 세포 소기관이 된 거지. 미토콘드리아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일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일부는 또 여기서 또 이제 재미난 일이 하나 일어나지. 요 상황에서 자 아까 보니까 이제 호기 상태 군이 놀러 왔는데 여기는 또 한 놈이 더 놀러 와. 또 한 놈이 더 놀러 옵니다. 아까 얘는 뭐였어? 얘는 호기성 세균. 네, 얘는 이제 누구냐면, 얘는 이제 뭐냐면, 광합성 전담으로 하는 광합성 세균이야. 아까로 치자면 누구랑 같은 거? 남세균 같은 놈들이지. 남세균 같은 놈들이 놀러 온 거지. 그래서, 아, 우리 좀 탑시다. 이 광합성 세균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뭘 해? 말 그대로 광합성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세포가 어떻게 됐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호기성 세균은 뭘로 진화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되었고. 미토콘드리아가 되었고, 이제 여기 들어갔던 요놈은 나중에 뭐가 됐냐? 얘는 염록체가 된 거야, 염록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업 전담, 염록체는 광합성 전담. 그래서 영양분 합성하고, 얘는 세포업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고, 이러한 역할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됐냐면 동물세포가 됐고요.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됐느냐? 식물세포로 진화한 거지. 자, 그러면 이 세포 내 공생체라고 하는 게, 그럼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이렇게 진화한 거 봐서, 내부에서 이런 염록체나 미토콘드리아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 안에 있는 핵막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이 세포 내 공생체의 증거는 뭐냐? 자, 첫 번째 증거. 자, 염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세포 속이관이 이중막 구조를 가집니다.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중막 구조라는 거는 뭐냐? 원래 자기가 원핵세포였을 때 가지고 있던 막이 하나 있었을 거 아니야? 세포막이. 근데 이게 끌고 들어오면서 요 커다란 원핵세포의 막까지 끌고 들어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 하나, 그 다음에 밖에 이 원핵세포의 막 하나. 그래서 내막과 외막이라는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또 그 증거는 뭐냐? 자, 이 미토콘드리아나 염록체는 자체적으로 분열과 증식을 합니다.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얘네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상으로는 지금 미토콘드리아도 한 개, 염록체도 한 개 이렇게 보일 텐데 이 세포 내에는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배웠잖아? 세포 분열을 할 때 이제 일부의 염록체 미토콘드리아가 쪼개져서 나가는 거지. 그 안에서 자가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본체 있잖아, 본체. 본체. 원래 이 본체의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나 염록체의 핵산 구성이 달라. 핵산 구성이 같지 않아요. 그 얘기는 미토콘드리아나 염록체의 기원이 이 세포 내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어디서 외부에서 들어왔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에 의하여 호기성 세균이나 광합성 세균이 미토콘드리아나 염록체로 진화를 했구나. 세포 내에 함께 살다 보니까 그게 세포 소기관으로 발전을 한 거구나 라는 증거가 된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원핵세포였던 요 세포들은 이제 뭘로? 이제 진핵세포로. 진핵세포로 진화를 하게 된 거지. 알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처음 듣는 애들이 많죠? 처음 듣는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좀만 참아.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하나 이제. 단세포에서 그러면 다세포를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 물론 이거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야.
끝나는 건 안 돼. 자, 끝나는 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단세포에서 다세포를 어떻게 진화를 했냐. 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요거는 간단해. 초기에는 세포들이, 각자 이렇게 따로 살았어. 초기에 이렇게 세포들이 각자 따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너무 살이 팍팍한 거죠. 처음에는 초기 단세포. 초기 단세포였는데 너무 살이 팍팍한 거야. 그러니까 환경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그 우리 분열법 배웠죠. 분열법이 뭐야? 그냥 쪼개지면 바로 분열이고 생식인 거. 세포 분열이고 생식이잖아. 분열이고 생식인 얘네들이 살았는데 문제점이 뭐였지? 환경 변화에 취약했잖아. 환경 변화에 취약했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서로 유전자를 짬뽕 시켜. 그리고 합체를 해. 합체를 해서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초기에는 얘네들이 이제 뭉치게 된 거지. 이동을 해서 이렇게 뭉쳐요. 뭉칩니다.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만들어버려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군체예요. 이걸 군체라고 해요. 군체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뭘 해? 기능의 분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동성을 가진 세포들이 하나씩 등장하지. 이게 초기 다세포 생물이에요. 모델이 되고요. 후에 이 이동성 세포는 뭐가 되냐면 여기 고정되어 있는 세포들은 그리고 이동성이 있는 이 세포들의 역할이 이제 분화가 됩니다. 초기 이동성 세포였던 것들이 이제 뭐가 됐냐면 여기 있던 세포들은 뭐가 되고? 체세포가 되고요.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그리고 이동성이 있는 요 세포들이 뭐가 되냐면 생식세포로 기능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완전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원래 혼자 살 때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면 됐어. 근데 가장이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은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 가고 이제 사회 진출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그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뭐 만약에 자취를 한다고 합시다. 자취를 하면 나는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뭐든 다 해야 되지. 근데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돈을 벌면 그거는 나 혼자 먹고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나 혼자 살면 돼. 근데 모여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함께 살다 보면 내가 한 식구를 먹여 살려야 돼. 그럼 돈도 되게 많이 벌어야겠지. 그쵸?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에너지의 소모는 커져. 대신 내가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 거 집에서는 이제 집안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각자 역할이 있을 거야.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남편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그러면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면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역할 분담이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아메바가 뇌가 있어? 아메바는 뇌가 있나? 아메바는 뇌가 없지. 그냥 핵에서 시킨 대로 할 뿐이야. 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겠지. 근데 사람 뇌가 있잖아. 뇌는 뭐만 하면 돼? 내 몸 컨트롤만 하면 돼. 얘가 일할 필요 있어요? 얘는 그냥 혈액 속에서 주는 산소만 받아 처먹고 일만 하면 돼. 뇌 없으면 사람 죽죠. 그러니까 기능이 분화가 되면서 각각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지. 뇌가 가서 막 이렇게 집어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뇌는 명령을 할 뿐이지. 야 가서 칠판 지우개 집어. 가서 당해서 닦아버려. 라고 하는 뇌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기능 분화가 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체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해버린 거지. 이게 바로 다세포 생물로의 진화였다. 그렇게 됨으로써 드디어 이제 단세포에서 뭘로?
잔세포에서 다세포 생물로. 다세포로 진화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 뭐가 일어났다? 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근데 이 진화라고 하는 게, 오씨, 나름 정리 잘했는데 뿌듯한 거 하나 찍어 놓을까?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이제 치우고. 다 이해했죠? 응? 다 이해했죠? 그러면 진화는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느냐라는 거지. 어떠한 특성에 따라 나뉩니까? 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진화. 어짜. 어짜. 지우면 힘들다. 자, 이제. 자, 생물의 진화. 진화 원리. 그럼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했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중3 때 배웠을 거야. 누가? 처음에 이제 이 진화의 원리를 제시한 게 누구냐면, 라마르크라는 사람, 라마르크. 라마르크. 뭘 주장했죠? 라마르크가 주장한 건 용불용설이에요. 용불용설. 대신에 용불용설이 뭐야? 용은 용인데 불을 뿜는 용인가요? 네. 나의 개그를 그딴 식으로 받아치면 안 되지. 용불용설이 뭐야? 뭐지? 용, 불용설입니다. 용, 불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쓰는 기관은 점점 발달을 하고 안 쓰는 건 퇴화한다라는 건데,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축적되어서 진화와 퇴화를 거듭을 한다라는 거지. 아, 그 전에. 진화라는 거야, 진화라는 거. 진화에 대해 설명해. 진화가 뭐야? 뭐해? 자, 우리 그 유명한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같은 말 아닌가? 아니지, 전혀 다른 말이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그리고 역사는 승자의 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 지금 뭐야? 내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살다 죽어버린다. 끝이잖아.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뭘 담고 있는 거냐면 생존. 바로 이 생존이라는 걸 담고 있어. 생존. 이 생존이라는 걸 담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 환경에 뭘 해야 돼?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적응이 뭘 가져온다? 유전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진화입니다. 그게 유전적 변화를 진화라고 하는 거야. 진화. 반대로 이제 없어지는 진화의 반대가 뭐야? 퇴화잖아, 퇴화.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 퇴화. 자, 이제, 처음, 그래서 이제 이 진화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쓰는 기간에 발달하고, 쓰지 않는 건 퇴화한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야. 태주인은 본인이 잘 생각하나요? 괜찮은 것 같아? 신우는? 괜찮은 생각하나요? 내가 짱이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뭐 이제 내가 얼굴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뭘 했냐면 강남에 가가지고 돌려깎게 해주세요. 눈도 키워주시고요. 어떻게든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 이제 예쁜 남자가 됐어. 예쁜 남자가 됐어요. 연애 뺨치게 막 잘생기고 이런 남자가 됐어. 원래는 막 우락부락 150kg 막 이렇게 되고 했는데 지방 흡입도 하고 해가지고 되게 예뻐졌어. 그러면 이제 그 예뻐진 건 좋다 이거야. 딱 돌려깎게 해서 했어. 근데 이제 내가 예쁜 여자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누굴 닮았을까? 돌려깎기한 나를 닮았나요? 아니면 예전의 나를 닮았나요? 예전에 나를 닮았지. 마치 그런 거야. 용불용설이라는 건 그런 거야.
뭐냐? 용불용설은 제시를 하자마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 이유는 뭐냐면, 뭐는? 획득형 길은? 유전이지. 그렇지. 획득형 길은 유전이 안 돼. 그니까 내가 지금 보기엔 이렇게 말라있지만, 운동 기지개 해가지고 몸짱 됐어. 어? 막 그, 옛날에 그, SNL이란다. 그, 코빅에 나온 그 직맨 알아? 직맨? 징치네? 몸 엄청 좋잖아. 보디빌더. 내가 그런 몸이 딱 됐어. 내가 애를 딱 낳으면. 내가 낳은 아들, 딸은 막 근육질로 막 나오겠지. 응? 그치? 막 근육질로 나올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지. 왜? 이거는 내가 후형질이잖아, 후형질. 원래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요즘 운동해서 내 몸을 바꾼 거다. 이건 절대 유전이 될 리가 없지. 유전적으로 바뀐 게 아니거든. 그래서 획득형이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라마르크 용불용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주장이 누구냐? 다윈. 우리 유명한 다윈의 뭐? 자연선택설. 그럼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연이 선택을 했다는 거야. 자연이 선택을 했다. 무슨 얘기냐?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적응해가지고 살아가는 애들만 나중에 종으로 분화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 먼저 핵심이 뭐냐면 과잉생산이야. 과잉생산.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았어. 사이가 팍팍하다 보니까 자식만 뒤에 나오는 거야. 20명, 30명 막 나왔어. 근데 20명, 30명이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서로서로 다르게 생겼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냐? 개체 변이가 일어난 거지. 개체 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개체 변이한 것들끼리 이제 어떻게 뭐 키,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중간인 기린도 있고 키 큰 기린도 있는데 당시에 나무는 제가 키 큰 거밖에 없었어.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 생존 경쟁이 일어나요. 생존 경쟁이 일어나더라. 생존 경쟁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살아남아? 적합한 애들만,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 이걸 누가 택해? 하늘이 택한 거지. 자연 선택이 일어났어. 그리고 이 자연 선택은 애들이 이제 뭘로? 종으로 분화가 됐다. 그래서 다윈의 자연선택의 핵심은 뭐냐? 바로 요 자연선택.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통한 적자 생존. 그래서 자연선택되었다 라는 거죠. 최근에 그 뭐지? 우리 코끼리 상아 겁나 비싸잖아. 보석이라서. 요즘에 이제 상아 없는 코끼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 그건 왜 그래? 다 뽑아서. 아, 다 뽑아서. 뽑으면 죽어. 죽이고 뽑는 거예요. 죽이고 먹는 거야. 왜 상어 없는 코끼리가 늘어났느냐? 이건 인간에 의한 자연선택이 한 예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상어 있는 코끼리도 잡아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어 없는 애들은 살려먹겠지. 그러니까 코끼리가 점점 상어가 없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야. 나중에 코끼리 상어도 살 수 있을 거야. 이대로 상어 있는 코끼리도 사냥하겠네. 마치 이런 거야. 공업 암화. 후추나방이잖아, 후추나방. 후추나무 예를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숲에 하얀색 후추나방이 많았지. 왜냐하면 나무의 껍질 색깔이랑 비슷했거든, 흰색이. 그래서 흰색의 생존이 높았는데 공업암화, 공장이 설치된 뒤로는 매연에 의해서 주변 색깔이 더 검게 변하다 보니까 검은색 후추나방이 훨씬 더 생존율이 증가하더라. 보호색 때문에 흰색이 많이 죽었지. 그리고 나서 공장을 다시 폐쇄를 시켰더니 환경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공장 폐쇄시키면 다시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급증한 이런 것도 이제 자연선택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다윈의 자연선택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 요게 문제야. 개체 변이가 왜 이러하는 설명 못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후에 뭘로 추가를 해? 격리설과 격리설과 돌연변이설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
아, 개체 변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제 설명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뭐가 등장했냐면 현대의 종합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합설을 믿고 있지. 처음에 다윈이 자연사태를 얘기를 할 때마다라도 많은 말들이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롱거리로 이제 원숭이 몸에다가 다윈 얼굴을 올려놓은 이런 그림이 한참에 조롱으로 유행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윈이 생각했던 자연사태설이라고 하는 거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가 아니라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서로 각자 다른 길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원숭이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 여기 핵심이 뭐냐면 집단유전이에요. 집단유전. 어느 한 집단 내에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개체 변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사람애들만 종이 분화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방법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개통수라고 해요. 개통수. 개통수라고 하는데, 자, 원시 생명. 원시 생물. 즉, 이제, 뭐야. 공통 조상이 있을 때. 여기로부터 이제 뿌리가 갈라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제 뿌리가 갈라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잘못 들었어. 다시. 그러시면 안 돼. 깨끗했을 거란 말이야. 판서 나는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여러분이 생각하겠죠. 판서가 지금 이따운데 잘 그랬다는 건 대체 얼마나 평생 쫓아하셨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갈래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쓱쓱 이거 이제 원시생물 공통 조상에서 이렇게 개통이 이렇게 쪼개져 나오게 된다 라는 건데, 그래서 각각의 진화의 과정을 보니까 이제 뭐 보세근, 세근이고요. 여기는 뭐 원생동물. 여기는 뭐 조류. 여기서 조류라고 하는 건 새 아니야. 새 아니고 해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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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살던 해조류. 물에 사는 조류도 있으니까 빼고. 미국에 사는 조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동물계. 동물, 은계, 식물계.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생물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자, 생물의 분류 방법. 생물의 분류 방법. 여기서 뭘 쓰느냐? 삼역 분류.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아마 5개의 분류를 배웠을 거예요. 5개의 분류. 5개 분류라는 거는 생명을 총 5개의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5개 분류. 뭐, 종, 소,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개가 뭐가 있었어?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핵생물계, 그리고 원생생물계로 나눴을 거야. 근데, 요 계에서 추가로 이제 뭐가 더 상위 단계가 있냐면, 역이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 추가가 돼요. 좀 더 상위 클래스야. 그래가지고, 이 삼역인데, 그 전까지 우리가 그냥 5개 분류를 썼지만, 이제 삼역 6개. 왜 그러냐? 이 역이 세 가지 역으로 나뉘어. 고세균역. 세균역 그리고 진핵생물역. 이렇게 나뉘게 되지. 고세균은 말 그대로 이제 원의 세균, 단세포.
단세포 원핵생물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세포 원핵생물인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 진핵생물이잖아.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변화된 방식을 가져보자면 우리 오히려 진핵생물이 세균보다 고세균에 조금 더 유전적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밝혀냈어. 그러니까 원래 이 세균력이나 고세균력이 둘 다 묶어서 원핵생물 계였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쪼갰습니다. 좀 더 상위 단계를 주고 본 거야. 그래서 고세균력, 고세균계가 있고 세균력, 세균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력에 나머지 네 개의 계가 생긴 거야. 그래서 각각 원생생물계. 균계. 그리고 식물계, 동물계. 그래서 원래 진핵생물에 있던 네 개와 원래 하나의 원핵생물계였던 여기를 두 개로 쪼개서 3역 6개가 된 거지. 3역 6개. 알겠어요? 각각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만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오래 못 하겠어. 원생생물의 대부분 뭐야? 대부분 단세포야. 진핵세포이긴 한데 대부분 단세포를 가지고 있어. 물론 아닌 것도 있어. 조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돌말이나 이런 거는 단세포가 아니잖아. 기계 많아. 대부분 단세포가. 균계는 균사를 가지고 있어. 균사를 가지고 있는데 광합성은 해 못해? 광합성은 못해요. 그래서 기생을 해야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운동성은 없어. 다른 특징이고 식물계는 광합성을 할 수 있지. 왜? 염록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운동성은 역시 없어. 동물계는 광합성 못해. 운동성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는 이 고세균역에 이제 들어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무산소 호흡을 하는 애들이 많아. 여기 이제 산소 호흡을 해도 이제 무리한 애들이 좀 있고. 그 차이. 아까 얘기한 극호혈균이나 극호염균 이런 애들이 여기 고세균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있었던 그 독립애완생물 출항에 있었던 애들이 이제 보통 고세균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 지구 어딘가에 아직 살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어. 빙하 속에도 살고, 막 화산 분하고 옆에서 막 살고, 막 다양해.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생물을 분류하고 이걸 개통수로 분류하자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명계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러면 요 생명이 어떻게 진화를 쭉 해왔는가 요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